십자가 들사오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님의 주님의 귀한 일 유심한 나라시고 믿길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만 아니니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이나 바라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시니 사람만이 사람만이 능력이나 하시니 사람만이 사람만이 능력이라 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여받다 하시니 십자가 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시니 희생만이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니 희생만이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니 나의 힘이 되시며 오마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영생이시 주는 나를 너의 피할 바위요 너의 바대시라 나의 바위 나의 바위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상속이라 나의 나의 유세들 나의 생명이시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여 나의 길이시여 주는 나의 길이시여 주의 길 인도하시여 나의 생의 목자이시여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열려만 내게 쉬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유세들 식물과 담배도 마음의 기도다 이 생의 죄를 씻어 정하게 되게 정하게 되게 정하게 되게 이 생의 죄를 씻어 정하게 되게 정하게 되게 하고서 이생의 신이소 되시기로 주여 되시기로 같은 이곳도 되시니 원하 소감을 얻었네 용생을 얻었네 생소 어떻다는 이곳에 한없이 있고
없지겠구나. 생소했던 바둑이 언젠가 눈치겠구나. 난 좋은 때 다시 비오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는 민족의 위기가 해결되는 문제 응답이 이 말씀 속에 있고, 또 우리 가정에 위기를 맞는 이 가정의 문제가 오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 개인 삶 속에 문제를 맞는 이 문제 응답이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총체적인 모든 문제 응답은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가정도 위기인지 모릅니다. 내 몸도 항상 언제든지 병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무슨 질병이 어느 날 갑자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몸에 스며들어올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위기의 시대를 살아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민족을 향하여, 가정을 향하여, 우리 개인을 향해서 오늘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적으로 무슨 말씀일까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 지도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광야로 40년 동안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때 이 사람들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한 그들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지 자유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 사건이 바로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들을 노예에서 자유자로 만드시는 한 가지 방법은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 문의방에 바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가리켜서 이 양이 죽은 이날을 유월절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정하셨습니다. 유월절은 복음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에 고린도전서 5장 7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양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1500년 전에 모세 시대 때 이미 이 예언적인 사건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이루어질 구원의 사건을 미리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출굽이 되었습니다. 오늘 복음대로 말하면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세상에 노예 생활하던 우리가 죄악 세상에서 애굽이라 말은 검다는 뜻입니다. 세상 죄악에서 우리는 이미 출애굽이 되었습니다. 어디로 나왔습니까? 그들은 광야로 나오게 됩니다. 광야가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7장 38절은 말씀하시기를 광야를 가리켜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대는 다르고 연대는 다르고 장소는 다른데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들은 유월절 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노예에서 자유로 만들어 주셨고 우리는 유월절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 노예 생활하던 세상 죄의 종이 이제는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광야로 나옵니다. 우리는 어디로 나왔습니까? 광야 교회라고 말하는 오늘날 교회로 하나님 나라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큰 난관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면 모든 것이 순탄하게 신앙생활이 될 줄로 생각합니다. 무조건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는 환난이 없고 근심이 없고 장애물이 없으며 문제가 없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광야 40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광야를 영적으로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난관에 봉착을 합니다. 사업하신 분들은 날마다 살아온 판을 딛고 가는 그런 아슬아슬한 하루하루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도 모든 것이 위기의 시간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늘 닥쳐오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다가오는 여러 가지 세상에 노출되어 있는 이 위기 앞에 오늘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가장 큰 장애물인 첫 번째 장애물 이 난관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홍해바다였습니다. 오늘 저는 홍해 사건을 통해서 12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막 진행을 하는데 그들은 유월절 어린 양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시키셔서 이제는 그 꿈에 그리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는데 가는 도중에 첫 번째 만났던 이 장애물은 홍해 바다라는 큰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바다는 길이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홍해 바다는 길이가 지리학적으로 보게 되면 2384km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거리를 간단하게 우리가 계산한다면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약 400km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2384km라면 어느 정도였냐면 여기서 부산까지 가는 거리를 6번을 가야 합니다. 왕복을 한다면 3번을 왕복을 해야 될 만큼 대단히 먼 거리입니다. 폭은 어느 정도의 폭이냐면 홍해바다의 폭은 약 240km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갔다면 가장 폭이 좁은 곳은 200km가 넘는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 오시기 전 약 1500년 전에 이 홍해바다를 건너갔다는 사실입니다. 홍해바다의 수심의 깊이는 약 490m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수심이 깊은 곳은 2212m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깊습니다. 바로 이곳이 오늘날 수에저 운하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홍해바다 앞에 그들을 세워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시키셨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받고 오늘 광야라고 말하는 교회로 나오는데 내 앞에 홍해바다가 가로막혔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홍해바다의 문제를 내가 만났습니다. 그런데
뒤에는 바로가 이끄는 애굽 군사들이 이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에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잡히면 죽습니다. 몰살당합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습니다. 이때 그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우리가 같은 믿음 생활하면서도 신앙생활 평소에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게 닥쳐오는 홍해바다라는 이 장애물과 뒤에서 나를 계속해서 쫓아오는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수많은 바로군대 같은 것들이 나를 따로 쫓아와서 오고 추격할 때에 우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들은 백성들은 싸우고 있습니다. 원망합니다. 다투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왜 끌어내어서 이 바다에 다 죽게 만드는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나 이런 때에 영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똑같이 출입되었지만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문제가 앞뒤로 다 막혀 있을 때에 한 사람 모세라는 사람은 환경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무엇을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믿음 안에서 문제를 만날 때 우리 환경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문제 앞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을 보면 다음 같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무엇을 말합니까? 떠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가정에 문제가 오고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사업에 어려움이 왔습니까? 국가적으로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이럴 때 우리 서로 원망하며 싸우며 다툴 것이 아니라 오늘 모세가 말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가만히 있으시오. 무엇을 말합니까? 잠잠하십시오. 그러면서 이 모세가 왜 잠잠하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아무리 떠들고 싸우도 해결책이 없습니다. 방법은 하나. 모세는 단 한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는 간절하게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묻습니다. 누구? 한 사람? 모세 한 사람. 이때 몇 명이 출애굽되었을까요? 출애굽기 12장 37절은 장정만 60만 명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 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를 만났을 때에 60만 명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모세 한 사람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이 그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모세 한 사람의 하늘만 향하여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너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방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아니 지팡이를 손에 들고 마른 막대기 말라버린 비틀어진 지팡이를 손에 들고 바다 위로 내민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무엇을 보신다 하십니까? 순종하는 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너는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말씀할 때에 모세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순종했습니다. 순종할 때 홍해바다는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12가지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고민하십니까? 문제 앞에 무엇을 좌절하고 있습니까? 왜 낙심하십니까? 왜 낙심하는지 아십니까?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환경을 바라보면 낙심할 수 있습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좌절합니다. 그러나 오늘 모세처럼 문제를 만났을 때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시는데 성경은 강조합니다. 부르짖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홍해의 12가지 이 축복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시대는 다르고 사람은 달라도 예레미야 시대 때에 예레미야가 12대 떨에 갇혀 있을 때에 한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환상으로 오신 것도 아니고 꿈으로 찾아오시지 않았습니다.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일을 행하는 하나님이야.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하나님.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무엇을 말씀합니까? 만들어서 일을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시작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리고 누가 그것을 마무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한 여호와가 내게 이같이 이르노라.
그러면서 하실 말씀은 간단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수학 공식은 간단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마치 모세가 홍해바다 앞에 서 있을 때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홍해바다 갈라주심처럼. 그런데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오늘 이 밤이, 오늘 그 기적의 밤이, 오늘 축복의 밤이, 오늘 홍해가 갈라지는 이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홍해 바다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어떤 것이냐면 부르짖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기적이 내 삶 속에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모세같이 환난 가운데서 장애물을 만났을 때에 길이 보이지 아니할 때에 부르짖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밤은 우리가 왜 모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위하여. 반드시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시는데 이 홍해 바다에 길이 열리는 것은 세상 과학으로 길을 만들지 못합니다. 말씀드렸습니다. 폭이 240km라면 이것을 길을 만든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수심의 깊이가 가장 얕은 것이 평균 490m, 더 깊은 것은 2212m라면 바다를 길을 만들 때 2212m의 깊은 수심이 깊은 곳으로도 길을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 이것을 길을 만드는 것은 인간의 과학으로 만약에 홍해바다를 갈라서 길을 만들 때는 때로는 몇십 년, 백 년 이상이 걸릴 수 있습니다. 수많은 실패를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다면 부르짖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늘 밤에 오늘 이 기적의 현장이 바로 이 현장이 되게 해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사령성들은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다른 말씀하지 않습니다. 모세 한 사람의 부르짖음을 통하여 하나님 기적을 행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홍해의 바다를 갈라내실 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홍해의 축복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부르짖는 사람을 통하여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능력을 나타내시냐면 반드시 부르짖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상상하지 못하는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오늘 사는 성도들은 무엇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국가가 위기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위기는 곧 우리에게 기회일 수가 있습니다. 여는 바람이 세게 불수록 높이 올라갑니다. 바람이 불지 않으면 여는 날아질 못합니다. 돛단배는 바람이 불어야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비행기는 바람이 강풍이 불 때 날아오르면 30%가 연료가 절감된다고 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윈드서핑을 타는 사람들은 파도가 높게 일어날 때 윈드서핑을 즐깁니다. 우리에게 뭘 말씀할까? 오늘 환란의 파도를 딛고 올라가는, 그리고 환란의 바람을 타고 높이 올라가는 오늘 이 기회를 잡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홍해의 바다는 누가 가르십니까?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홍해 바다는 누가 가르십니까? 하나님이 가르십니다. 홍해 바다의 기적은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홍해의 바다를 가르시는 이 능력은 오직 우리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이 누구신가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 주님 만나면 죽은 나사로도 살아납니다. 우리 주님 만나면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 차기 넘치기 거두는 이 기적의 현장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이 사실 믿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네가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저는 한 가지, 여러분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인도하는 저는 가이드 역할밖에 못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고 주님을 만나십시오.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에게 기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능력이 나타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홍해 바다에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실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모세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세의 아들은 둘이 있었습니다. 부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가친척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위기를 만났을 때에,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문제, 장애물을 만났을 때에
나 한 사람이라도 주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내 가족이 삽니다. 누구 기도를 통해서? 모세 한 사람 부르짖음을 통해서 내 가족이 살고 내 일가 친척이 살아요. 모세 한 사람 부르짖음이 없었으면 하나님 홍해의 길을 열지 않습니다. 우리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 가족이 살아나고 일가 친척이 살아나는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기도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은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어도 나 한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서 문제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 가정을 살리실 때 내 가족을 살리고 내 일가 친척을 살리고 네 번째는 무엇을 말씀합니까? 민족을 살려버립니다. 저는 반드시 우리 민족이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전부가 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 같이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부르짖는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홍해의 길을 열어주시듯이 우리의 부르짖음을 통하여 내 가정을 살리고 우리 민족을 살리는 오늘 모세 한 사람의 부르짖음은 홍해 바다를 갈라내시며 민족을 살리는 이 부르짖음의 기도의 현장에 오늘 이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넘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그분이 하시겠다면 만들어내신 분입니다. 강조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없는 것도 만들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무엇이 부족하십니까? 인생에 무엇을 공허함을 느낍니까? 무엇이 모자랍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믿는 사람은 안 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섯 번째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홍해바다를 갈라내실 때 이 모세 한 사람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이 사람을 가리켜 그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도우십니까? 믿음의 사람이 부르짖을 때에 믿음의 사람이 부르짖을 때에 오늘 그 사람 한 사람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민족을 살리내시는데 한 사람 이 모세를 통하여 이 하나님을 믿는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를 도와주시고 민족을 살려냅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야고보서 1장 5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요.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죽게 아무것도 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의심하면 두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까? 한쪽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한쪽은 의심하는 마음이 들어오면 응답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나의 믿음을 보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렇다면 모세가 홍해바다 앞에 하나님 앞에 서서 그가 무엇을 했습니까? 지팡이를 손에 들고 바다 위로 손을 내밀을 할 때에 이 사람 내밀 때 무슨 생각이 있을까요? 어떤 믿음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바다 위로 손을 내밀을 했으니 반드시 홍해의 길은 열려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구하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내 사업장에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세요. 내 사업장에 하나님 홍해바다 같이 막혀버렸습니다. 뒤에서는 온갖 것들이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나를 죽이기 위해서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홍해의 길을 열어주시듯이 내 사업의 길이 열려지며 특별히 이 민족의 길이 열려지며 여러분 가정이 열려지는 여러분 자녀의 길이 열려지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특별히 목회 현장이 부르짖는 주의 종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목회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홍해의 여섯 번째 축복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이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 놀라운 사실은 부르짖었더니 보이지 않던 곳에 길이 보입니다. 부르짖었더니 보이지 않는 곳에 길이 보이고 막혀있던 것이 열려지며
막힌 곳이 뚫려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가지 불이 식는 차에 축복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더 답답하세요. 너 불이 식기만 하면 내가 너를 도와줄 텐데 전혀 불이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오늘 불이 지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반드시 불이 지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막힌 곳이 열려지게 하며 마치 홍해바다가 그 넓고 넓은 홍해바다 그 깊고 깊은 홍해바다 너무나 길고 긴 그 홍해바다 길이지만 하나님은 열어버립니다. 단 한 사람 불이 짓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불을 지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얼굴을 보신 것도 아닙니다. 모세의 신장을 보신 것도 아닙니다. 모세가 말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보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그럼 불을 지졌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불을 지질 때에 하나님께서 홍해 길을 열어주실 때에 그들은 홍해를 건너가면서 출애굽기 15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출애굽기 15장 전체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나의 부르짖음을 통하여 내 인생에 막혔던 것이 홍해 길이 열려지듯이 하나님께서 홍해 길을 열어주실 때에 사업의 길이 열려지고 이 민족이 열려지며 우리의 가정이 열려질 때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그분만이 찬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간 하나님 내 인생의 홍해 길이 열렸습니다 하는 분만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자, 오래 인사하십시오. 길이 열렸습니다. 다시 말씀하세요. 막혔던 곳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될지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말한 대로 해주리라. 열렸다고 말하시면 반드시 열리게 되어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홍해의 열두 가지 축복 가운데 단 한 가지 불을 지점으로 해서 열두 가지를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여덟 번째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원수 마귀 같은 바로 군대가 그 강한 세상 권력을 말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뒤쫓아오면서 죽이려 할 때 홍해 바다로 들어오는 그들을 완전히 심판해버립니다. 완전히 몰살당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불을 지질 때 내게 원수 같은 것들이 하나님께서 전부 다 멸망시키고 심판하신다는 사람입니다. 같은 홍해바다 속에도 구원받은 사람은 지키고 그들을 괴롭히는 자들은 완전히 심판하셔서 바다 속에 수장시켜버립니다. 오늘 시간 부르짖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쫓아오던 그동안 괴롭히던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다 그들을 멸하셔서 다시는 나를 쫓아오는 문제가 없도록 하나님 이 밤을 통하여 내게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선 내 마음의 홍해가 열려야 돼. 내가 답답했던 마음에 막혀있는 것들이 홍해 길이 열려버리지.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구원의 길, 축복의 길, 가나안의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홍해 축복 아홉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부르짖기 전에는 그것은 절망의 자리였습니다. 죽음의 자리입니다. 진퇴양난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부르짖고 났더니 이 절망의 자리가 소망의 자리로 바꿔져 버립니다. 오늘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현장은 똑같습니다. 내 가정 환경은 똑같습니다. 사업의 어려움은 당연히 똑같습니다. 그 사업이 달라질 것이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너무나 극과 극끼리 놀라운 상황이 완전히 360도가 아니라 180도 바꿔지는 360도만 원위치가 되기 때문에 180도로 정반대로 가는 제가 신학교에 갔더니 신학생들이 기도를 시켜놓으면 한결같은 기도가 신학교는 다 다른데 신학생은 다 가슴이 뜨겁기 때문에 그들이 늘 기도할 때 그럽니다. 하나님
주님 내가 세상을 뒤집어버리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막 그러면서 360도로 뒤집어지게 해주셔서 그래서 제가 안수할 때 등을 두드리면서 아니야 니부터 먼저 뒤집어져야 돼. 그리고 360도가 아니야 180도로 가야 돼. 360도는 원위치가 돼버려. 그러니까 180도로 가야 정확하게 반대로 가는 거야. 아홉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절망의 자리가 소망의 자리로, 저주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로, 사망의 자리가 생명의 자리로 바꿔지는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부르짖는 사람. 부르짖고 나면 반드시 바꿔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르짖는 사람을 통해서 절대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열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놀라운 사실은 젖은 땅이 마른 땅이 되어요. 무엇을 말입니까? 바닷물에 잠겨있던 이 진흙구덩이 바다 밑에 맨바닥은 질퍽질퍽한 사람이 걸어갈 수 없고 빠져버립니다. 제대로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가르실 때에 놀라운 사실은 젖은 땅을 마른 땅 되게 해주셨어요. 뛰어갑니다. 빠질 일이 없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내 인생길이 진흙탕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내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마른 땅 되게 해주셔서 이제는 달려가도 지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넘어지지 않냐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축복이 여러분 것이 되십시오. 11번째 축복은 어떤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일하세요? 하나님께 누구를 통해서 도와주세요? 부르짖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세요. 언제 하나님 손 서십니까? 홍해바다가 언제 갈라졌습니까? 모세가 부르짖고 났더니 이 밤에 하나님 내가 부르짖었더니 나의 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었더니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내가 구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세요. 그분이 움직이십니다. 그분이 행동하세요. 언제 내가 부르짖었더니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낙심하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부르짖으세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 나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연약한 하나님 우리 인생이 주님 앞에 간절하게 소원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분은 나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열두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냐면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다시 말씀드리고 강조하겠습니다. 홍해의 길은 2384km라고 했습니다. 홍해 폭은 240km라고 했습니다. 가장 수심이 낮은 곳 평균 490m의 수심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깊은 곳은 2212m라고 했는데 이 홍해를 가르실 때 며칠 동안 가르셨나요? 안 해요.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 갈라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몇십 년 걸릴지 백 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르실 때는 하룻밤 사이에 갈라버립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에서 내가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때로는 몇 년, 몇십 년 걸릴 수 있고 평생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이루어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모세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홍해 바다를 갈라내실 때에 하룻밤새 갈라내시면서 젖은 땅을 마른 땅 되게 하여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홍해 바다 가르실 때 낮이었나요? 아니에요. 밤이에요. 밤에 갈라냅니다. 내게 고난의 밤이 왔을 때에 내게 환난의 밤이 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내가 눈물 흘리며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 밤에 오늘 이 밤이 그 현장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밤에 내 일이 아닙니다. 한밤 사이에 홍해바다를 갈라내시는 내 인생의 홍해를 갈라내는 이 축복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입니다. 그분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은 오늘 12가지 홍해의 축복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가장 중요한 결론이 어떤 것입니까? 단순하게 홍해를 건너간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0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다와 구름 가운데서
너희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해바다 건너가는 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례가 어떤 것일까요? 로마서 6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와 내가 합하여 함께 장사된 것이 세례라는 것입니다. 장사가 뭘 말합니까? 무덤 속에는 죽은 자 시체 육이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홍해바다 건너간 것은 예수와 함께 내가 장사된 것인데 너 육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홍해 바다를 건너가는 사람은 나의 육은 죽어버리고 나의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나는 영적으로 새롭게 거듭났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밤에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홍해 바다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이 밤에 부르짖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 여러분에게 이 기적을 행하시길 원합니다. 간절하게 부르짖으세요. 사람이 말을 듣지 마십시오. 사람을 보지 마세요. 환경도 보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분은 곧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경 강조합니다. 너희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한 이 자리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홍해 같은 문제를 오늘 열어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 나라가 이 민족이 홍해 같은 아버지의 장애물이 딸지로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홍해바다 같은 아버지 막혀있는 곳이 이 민족의 길이 열려지고 내 가정이 열려지며 인생의 삶의 길이 열려지며 오늘 여러분 사업의 문제가 열려지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